미국 캘리포니아 샌 버나디노 카운티의 사막 한복판. 여기 한 남자가 비장한 각오로 서 있습니다. 그의 이름은 마이크 휴즈. 옆에는 그가 직접 만든 로켓이 있습니다. 마이크는 이 로켓을 타고 우주로 나가겠다는 목표를 가지고 이곳까지 왔습니다. 64세의 이 남자가 우주로 나가려는 이유, 그건 바로 지구가 평평하다는 것을 직접 증명하기 위해서입니다. 마이크는 지구가 사실은 둥글지 않고 평평하다고 주장하는 Flat Earther, 즉 지구평면론자입니다. 지난 몇 년간 그는 열정적으로 지구평면론을 주장해왔습니다. 전 세계 과학자들과 항공우주기관이 모종의 목적으로 사람들을 속이고 있지만 자신이 진실을 밝혀내겠다고 외쳐왔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런 마이크를 비웃었습니다. 하지만 마이크는 기죽지 않고 묵묵히 자신의 로켓을 만듭니다. 사람들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발사를 시도했고 고도 1875피트까지 올라갔다가 귀환하는 등 성과를 이루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2020년 2월 22일 다시 한번 발사에 도전하는 마이크 휴즈. 그간 수많은 시행착오를 겪어온 마이크였지만 포기하지 않고 여기까지 왔습니다. 이번엔 만반의 준비가 되었습니다. 이제 직접 만든 로켓을 타고 더 높은 곳을 향해 날아가는 것만 남았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이 진짜 어떤 모습을 하고 있는지 알기 위해 우주를 향해 마이크는 직접 만든 로켓에 탑승합니다. 현장 주변에는 그를 응원하는 사람들과 동료 플래더서들이 모여들었습니다. 사람들의 기대와 걱정 속에 카운트다운이 시작됩니다. 우주를 바라보는 마이크의 눈에는 흔들림이 없습니다. 그리고 로켓이 발사됩니다. 창공을 가르며 날아오르는 마이크 휴즈. 사람들은 환호합니다. 그가 해냈습니다. 플래더서들의 꿈을 안고 올라가는 로켓. 그런데 무언가 이상합니다. 발사 몇 초 만에 착륙용 낙하산이 펼쳐졌습니다. 마이크는 빠른 속도로 지상을 향해 떨어집니다. 우주를 향해 나아가던 마이크 휴즈는 결국 그렇게 사망합니다. 그날 마이크 휴즈의 사망 소식이 전해지며 다양한 반응들이 나옵니다. 누군가는 비웃었고 누군가는 안타까워했으며 또 누군가는 슬퍼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마이크는 그저 괴짜에 지나지 않았지만 적어도 지구 평면론을 주장하는 사람들 사이에서 그는 영웅이었습니다. 진실을 쫓던 영웅의 죽음에 플래더스 커뮤니티는 거대한 슬픔에 잠깁니다. 지구는 평평하다. 이른바 플랫어스를 주장하는 사람들. 대다수 사람들은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농담으로 받아들입니다. 코페르니쿠스의 지동설이 정론으로 받아들여진 후 지난 수백 년간 지구는 둥글다라는 명제는 상식으로 또 진리로 받아들여져 왔기 때문입니다. 이미 셀 수 없이 많은 과학적 증명이 있었고 또 증거가 있었습니다. 설령 지구가 둥글다는 사실에 대한 과학적 이해가 없는 사람이더라도 그간 각종 매체를 통해 반복적으로 접해온 지구의 모습은 늘 둥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구가 평평하다는 주장은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너무나 황당하고 터무니없는 말로 들리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지구가 평평하다는 주장을 하는 사람들, 그 숫자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많습니다. 2019년 미국 인구의 2%가 지구가 둥글지 않을 수도 있다고 생각한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는 약 600만여 명에 해당하는 숫자입니다. 그리고 최근 들어 지구 평면론자들, 즉 플랫어서들의 활발한 활동으로 플랫어스에 동조하는 사람들의 숫자는 빠른 속도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들은 매해 컨퍼런스를 개최하며 그 세를 과시하고 있습니다. 미국 각 도시에서 매년 열리고 있는 플랫어스 국제 행사들은 물론 전 세계 각국에서 열리는 행사들에 상당한 인파가 모입니다. 2018년에는 한국 서울에서도 행사가 개최된 바 있습니다. 국내외 250여 명의 인원이 참석했다고 합니다. 소셜미디어로 넘어가면 규모가 더 커집니다. 유튜브에는 플랫어스와 관련된 셀 수 없이 많은 영상들이 있고 수백만의 조회수를 기록한 영상들도 다수 있습니다. 페이스북에는 플랫어스와 관련된 수많은 페이지와 그룹들이 있고 수십만의 팔로워를 보유한 곳들도 있습니다. 플랫어서들은 트위터, 인스타그램, 틱톡 등 다양한 플랫폼에서 활동하며 플랫어스를 홍보하고 자료를 공유하고 커뮤니티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지구는 평평하다는 다소 황당한 주장을 추종하게 되는 걸까요? 에코체인버, 이른바 울림방 현상. 전문가들은 최근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는 음모론들이 바로 이 에코체인버 때문이라고 평가합니다. 에코체인버란 우리가 미디어를 통해 정보를 접함에 있어 기존의 본인이 가지고 있던 생각, 신념, 편견 등을 반영하는 정보만을 되풀이해서 받아들이게 되는 현상을 말합니다. 특히 소셜미디어의 출현으로 이 에코체인버 현상은 매우 강력해졌습니다. 조금 쉽게 설명해볼까요? 우리는 매체를 통해 소식을 접할 때 본인의 성향과 잘 맞는 매체를 택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TV, 신문, 라디오와 같은 기성 매체를 선택할 때, 또 소셜미디어에서 구독이나 팔로우를 할 때를 생각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과정에서 나 자신의 편향성을 강화하는 똑같은 의견들이 메아리 치듯 반복됩니다. 마치 울림방처럼요. 이런 현상은 온라인상에서 특히 두드러집니다. 유튜브, 페이스북, 트위터와 같은 소셜미디어는 알고리즘을 통해서 이용자가 선호하는, 즉 이용자의 생각과 잘 맞는 게시물만을 보여주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이용자들은 점점 자신과 생각이 똑같은 사람들의 의견만을 접하게 되는 거죠. 그렇게 다른 종류의 정보는 얻지 못하고 오로지 내 생각을 강화하는 정보만 얻게 됩니다. 우리는 이런 식으로 자신만의 울림방에 갇히고 있습니다. 이런 현상은 사람들을 확증 편향에 빠지게 하고 극단화합니다. 특히 에코체인버 안에서 반복되는 목소리들 중 더욱 자극적이고 강력하고 극단적인 목소리들이 주목받게 되면서 이 에코체인버에 갇힌 사람들은 일반적인 여론이나 실제 세계에서 점점 멀어집니다. 에코체인버 현상은 정치에서 특히 두드러지고 있습니다. 전 세계 각국의 여론이 점점 양극화되어가는 추세가 에코체인버와 소셜미디어 때문이라는 연구자료는 셀 수 없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최근 전 세계를 들끓는 음모론들, 플랫어스를 비롯해서 안티 백신 운동, 코로나 음모론 등도 바로 이 에코체인버에 의해 확산되고 있습니다. 아무리 황당한 이야기라도 소셜미디어에서 몇 개의 게시물을 접하게 되고 여기에 설득되게 되면 결국 울림방 안에 빠져들게 되면서 음모론을 믿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럼 다시 플랫어스로 돌아와서 플랫어서들은 수많은 소셜미디어 플랫폼을 활용해서 적극적으로 자신들의 생각을 전파하고 있습니다. 호기심에 플랫어스 유튜브 동영상을 봤다가 진실에 눈을 뜨고 플랫어서가 되었다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그들이 만드는 각종 영상과 게시글들에는 어마어마한 양의 그럴싸한 자료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학술적이라는 인상마저 줄 정도죠. 이런 플랫어서들이 단순히 사람들을 속이고 자신들의 세를 불리기 위해서 이런 일들을 하는 건 아닙니다. 이들 절대 다수는 진정으로 지구가 평평하다고 믿는 사람들이고 진실을 추구하고 또 설파한다는 취지로 각종 실험을 하고 자료를 만들고 배포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사이트들은 전부 플랫어서들이 만든 겁니다. 직접 지구가 평평하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과학적 실험을 하는 곳들입니다. 그 주장은 얼핏 황당하지만 실제 실험 방식이나 내용은 놀라울 정도로 정교하고 그 규모도 상당히 거대합니다. 베드포드 레벨 실험, 지구 공률 실험 등 과학자들도 인정하는 학술적 방식을 택하고 레이저나 로켓 등을 활용하는 등 기술적인 접근을 합니다. 물론 문제는 이런 실험을 하면 대부분 지구가 둥글다는 결과가 나온다는 겁니다.
하지만 이런 결과가 나올 때마다 플랫어서들은 무언가 실험에 오류가 있었다고 생각하고 원하는 결과가 나올 때까지 반복 실험을 하곤 합니다. 그들은 분명 과학적 방식으로 플랫어스를 증명하려고 하지만 그 사고방식은 과학적 이성이 아니라 신앙적 믿음의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실험 결과가 어떻든 이미 정답은 정해뒀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자신들이 원하지 않는 결과가 나오면 무시해버리고 다시 실험을 합니다. 어쨌든 플랫어서들은 정말로 활발하게 논의를 하고 연구를 합니다. 플랫어서들이 의견을 나누는 사이트 Flat Earth Society 여기에 포럼란에는 총 2,500여 개의 주제에 대해 4만 5천여 개의 포스팅이 올라와 있습니다. 이 홈페이지의 라이브러리란에는 플랫어스와 관련된 각종 서적, 뉴스레터, 논문들이 정리되어 있습니다. 플랫어스 토론 사이트에는 8천여 개 주제에 대해 32만여 개의 포스팅이 올라와 있습니다. 미국 아마존에는 지금 이 순간에도 약 6천여 권의 플랫어스 관련 서적들이 판매되고 있습니다. 학술 자료를 인용할 때 쓰이는 구글 학술 검색에서는 플랫어스 관련 검색값이 229만여 개나 됩니다. 해외 저널 데이터베이스 사이언스 다이렉트에 있는 플랫어스 관련 자료도 14만 개나 됩니다. 참고로 플랫어서 에릭 더베이가 2015년에 출간한 책 지구가 구형이 아닌 200개의 증거는 한국어로 번역되어 국내에 퍼지기도 했습니다. 이렇듯 플랫어서들은 아주 열정적으로 평평한 지구에 대해 연구하고 공부하고 토론하고 있습니다. 무언가 악의를 가지고 사람들을 속이려 한다기보다는 진심으로 플랫어스를 믿고 이를 증명해 세상의 진실을 전파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겁니다. 지구가 평평하다고 믿는 자신과 생각이 같은 사람들과 교류하고 그렇게 편향된 정보만을 취사선택해 접하게 되며 플랫어스라는 세계 내지는 대한현실 속에 갇힌 사람들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에코체인버의 시대, 우리 모두 누구나 이런 상황에 처하게 될 수 있습니다. 평평한 지구, 대다수의 사람들에게는 너무나 황당하고 어이없는 이야기. 아무리 많은 사람이 믿고 따른다 하더라도 플랫어스는 분명 비생산적인 음모론에 불과합니다. 그리고 이런 음모론은 우리 사회에 문제를 일으켜왔습니다. 잘못된 지식의 전파, 사회에 대한 불신이 초래하는 혼란, 선전선동의 결과로 나오는 극단적 주장과 행동들. 음모론의 확산은 이미 설득되어 믿고 따르는 개개인들에게 피해를 주는 것은 물론 정치적으로 악용되기도 하고 나아가 사회 질서를 무너뜨리기도 합니다. 실제로 대한민국만 보더라도 우리는 온라인을 중심으로 퍼진 각종 음모론과 이를 악용한 정치 세력에 의해 어마어마한 사회적 비용을 치러왔습니다. 플랫어스 역시 이러한 실체적 위험에 해당합니다. 지구가 평평하다는 것을 증명하려다 사망한 마이크 휴즈를 비롯해서 보편적 과학적 사실을 거부함으로써 상식에서 벗어난 언행을 하는 모든 이들이 피해자이자 동시에 잠재적 가해자입니다. 지구가 평평하다고 믿기 위해서는 현실의 수많은 반증들을 애써 거부해야만 합니다. 전 세계 과학자들이 합심해서 사람들을 속이고 있고 우주에서 찍은 지구의 사진과 동영상은 모두 조작된 것이며 비행기나 선박의 항로도 전부 거짓말이 되어야만 합니다. 대한현실을 창조해서 그 안에 빠져드는 겁니다. 이미 정답을 정해둔 사람들, 이들에게 지구가 둥글다는 것을 증명하는 수많은 자료와 증거는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지구가 둥글지 않다는 것을 보여주는 가짜 정보만을 받아들이기 때문입니다. 그와 다른 정보는 전부 조작된 것이라고 믿어버리죠. 그렇게 그들은 내 생각이 틀린 게 아니라 세계가 틀린 거라는 위험한 생각에 집착하게 됩니다. 현실에서 등을 돌리고 자기만의 세계에 갇히게 되는 것, 그게 바로 음모론의 가장 큰 위험입니다. 그렇다면 이 문제는 어떻게 해결되어야 할까? 과학자들은 플랫어스 음모론 확산 문제에 대해 논의하며 한 가지 결론을 내렸습니다. 음모론자들을 향해서 손가락질을 하기 전에 우리 스스로가 먼저 반성해야 한다는 겁니다. 논의를 주도하는 과학자들은 사람들 사이에서 커져가는 불신들, 특히 우리 사회의 대표자들, 엘리트들, 지식인들에 대한 불신이 바로 문제의 본질이라고 말합니다. 지구가 평평하다 이런 음모론의 뿌리는 결국 과학과 과학자들에 대한 불신입니다. 그렇다면 사회 구성원들과 소통하며 지식을 전파해야 할 의무가 있는 과학계가 실패했다는 뜻이기도 하다는 겁니다. 플랫어서에 대해 연구한 과학자들은 그들의 특징을 다음과 같이 분류했습니다. 첫째, 강한 믿음이 있지만 지식이 적고 둘째, 강한 탐구욕과 호기심이 있지만 동시에 기존 체계에 대한 불신이 있다. 과학자들은 플랫어서들의 이러한 특징이 사실은 지식인이 되기 위한 아주 훌륭한 자질이라고 평가합니다.
비록 잘못된 믿음의 바탕을 두고 있지만 각종 이론과 실험을 통해서 자신들이 옳음을 증명하려고 노력하는 그 열정은 우리 인류에게 큰 도움이 될 수 있는 자산이라고 말합니다. 그 천부적인 탐구심, 기존 질서를 거부하고 진실을 밝혀내고자 하는 태도, 이런 에너지는 체계적인 과학적 지식만 뒷받침되면 과학계에도 큰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플랫어서들을 잠재적 과학자로 대우해줘야 한다고 소리 높이는 과학자들이 있을 정도입니다. 하지만 과학계를 비롯해 대다수의 사람들은 이들을 그저 음모론자라며 무시하고 비웃어왔습니다. 지적인 열정과 욕구를 가지고 있는 특출난 사람들임에도 불구하고 색안경을 끼고 대해온 겁니다. 그렇게 우리 사회가 이들을 배관시하는 동안 이들은 자신들의 지적 카리스마로 주변 사람들을 동화시켜 음모론에 끌어들였고 지난 몇 년 사이 그 규모를 수십 배 이상 불려왔습니다. 플랫어서들을 연구한 과학자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결국 우리 지식인들이 실패한 거라고. 기존의 엘리트 중심 체계가 많은 사람들에게 불신을 자아내게 했고 또 대중들을 포용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 불신의 결과 사람들은 음모론을 추종하게 되는데 그런 사람들에게 다가가지는 못할망정 무시해온 게 가장 큰 실수라고 말합니다. 실제로 플랫어서들과 공동연구와 토론을 진행한 과학자들은 그들을 그저 음모론자라고 비난하고 무시하는 것보다 포용적인 자세로 다가가 대화에 임했을 때 긍정적인 결과를 얻을 수 있었다고 증언합니다. 기존 과학체계에 대한 그들의 불신을 없애고 그들의 창의적 에너지를 얻어서 새로운 과학적 성취를 얻을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사회 구성원들과 지식인들이 자신들의 세계에서 나와 음모론의 세계에 빠져있는 그들에게 다가가야 합니다. 플랫어서들의 남다른 열정과 노력이 조금 더 바른 방향으로, 조금 더 효율적인 방향으로 쓰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라도요. 그들의 에너지는 이 세상을 발전시키는 데에 긍정적으로 쓰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실 지구는 평평하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이 우스워 보일 수도 있습니다. 분명 플랫어스 음모론 자체는 객관적으로 틀린 게 맞습니다. 하지만 자신이 생각하는 진실을 입증하기 위해 노력하는 음모론자 개개인들의 에너지는 감히 누구도 우습게 볼 수 없습니다. 직접 로켓을 만들고 복잡한 실험을 하고 집요하게 연구자료와 이론을 만들고 목숨을 걸고 도전에 나서는 플랫어서들의 열정, 이는 그 누구도 가벼이 여길 수 없는 숭고한 겁니다. 그들의 에너지가 바른 방향으로 쓰일 때 이는 우리 사회의 큰 자산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들이 울림방을 깨고 나와 우리와 함께 나아갈 수 있게끔 손을 건네야 합니다. 음모론의 확산은 곧 공동체로서 우리 전체의 실패를 의미하기 때문입니다.